디테일인 트린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롤스로이스의 기아 팬텀 리뷰를 하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급하게 나왔어요. 왜냐면은 롤스로이스의 팬텀을 리뷰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시간에 맞출 수 없어요. 이분의 시간에 맞춰야 됐었어요. 자, 굉장히 어마어마하고 요트 같은 차. 와, 진짜 완전 장갑차 같이 굉장한 이 차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출발해 보실까요? 출발! 자, 보시면은 웅장한 크기와 분위기에 압도되어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저 차 봐라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전면부에 봤을 때는 이제 아래 위로 늘어난 판테온 그릴 하프 같죠? 그냥 일자로 이렇게 모양이 된 게 아니라 중심부로 이렇게 모여드는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웅장한 그릴을 올려다 보면은 아시죠? 촥! 제가 롤스로이스 컬린원에서도 말씀드린 환희의 여신상이에요. 이거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거 날개 아니고 옷입니다. 옷. 그래서 이 친구도 약간 삐뚤어져 있어요. 이렇게 운전자가 운전을 잘할 수 있도록 조금 시야를 확보해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양쪽에 보면은 그 눈이 있어요. 그 이전 세대보다 2배 이상은 더 잘 보이게 하는 헤드램프라고 하네요. 그리고 헤드램프 안에는 롤스로이스 마크도 새겨져 있어요. 롤스로이스만의 자신감이겠죠. 자, 그리고 앞면 보시면은 약간 가드같이 생겼어요. 웅장하게 신전 자체가 그대로 형상화돼서 앞으로 전진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차 자체는 그냥 누가 봐도 멀리서 봐도 롤스로이스를 몰라도 굉장한 차다, 굉장히 비싼 차라는 걸 알 수 있게 한 전면부였습니다. 그럼 이제 측면부로 넘어가 보실게. 이거 넓디넓은 측면부로 왔습니다. 우와, 거의 6m에 달하는 측면부예요. 지금 실감이 안 나신다고요? 일단 뭐 아시잖아요, 저의 전면 특허. BMW 롱바디 휠베이스를 비교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긴 BMW 7시리즈보다 77 정도 훨씬 길대요. 이건 숏바디거든요. 그 정도로 길어요. 일단 먼저 보시면은 사이드 인디케이터가 이 앞쪽에 있어요. 그리고 사이드 인디케이터가 굉장히 커. 그렇지만 이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게 커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타이어도 보시면은 22인치. 이게 컨티넨탈사에서 협업으로 만든 타이어인데 이 타이어가 소음을 좀 잡아준대요. 소음을 한 10% 정도 잡아주고 타이어도 22인치 굉장히 크면서도 휠하우스마저도 커요. 와, 이게 세단의 휠하우스야? 제가 쪼그려 앉은 모양이에요. 자, 그리고 롤스로이스의 상징, 여기도 인디케이터인가? 이건 불 안 들어오던데. 이건 불 안 들어오고 롤스로이스 마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드 미러가 굉장히 커요. 와, 손바닥 두 개가 들어갈 정도로 커요. 그렇지만 워낙 크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마저도 커. 일반 차와 비교해서 그렇지 이 차와는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아시는 코치도어. 일단 다른 차들과 좀 다르다는, 색다르다는 면에서 1번으로 눈에 띄고요. 2번으로는 와, 문 두께 봐요. 문 두께가 진짜 어마어마하죠. 안전성과 그리고 소음, 이런 방음 자재들을 굉장히 많이 썼대요. 바닥 같은 경우에도 120kg 정도의 흡음재를 넣어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런 A필러에도 흡음재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진짜 팬텀이 정말 고요하다고 하잖아요. 그게 다 흡음재, 방음재를 꼼꼼하게 넣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이 코치 도어 자체가 굉장히 뒤에 타신 분들의 뭐랄까 좀 보호를 해준다랄까? 얼굴이 잘 안 보이게. 여기 착상 한번 해볼게요. 발 한번 털고. 자, 얼굴이 잘 안 보이죠? 이렇게 보완이 돼요. 이렇게 까끔 해야지 보입니다. 이런 게 코치 도어만의 장점이에요. 그렇지만 혼자 열고 닫기에는 굉장히 무거운 문이라서 안에서는 자동으로 닫히지만 열 때는 열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사분들이 와서 이렇게 딱 열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큰 그린하우스. 안에서도 드넓게 감상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뒤로 갈수록 점점 이렇게 얇아지는, 마무리감이 굉장히 단아한데 보시면은 A필러랑 C필러랑 두께 자체가 굉장히 달라요. C필러 자체가 굉장히 두꺼운데 뒤에 탑승자의 안전을 굉장히 생각했다는 거겠죠? 그런 일화가 많아요. 그 옛날에 롤스로이스가 주인을 선택했다고 하잖아요. 돈만 많아서는 안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돈 많고 명예 있어도 구설에 올라서도 안 되고 하는 다양한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도 이 차를 의전차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빠꾸.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도 빠꾸. 저희 대통령들이 빠꾸 먹은 차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롤스로이스사가 재정난에 부딪히게 됐대요. 뭐 물론 우리나라 그 대통령들 빠꾸 됐다고 재정난이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제 선택적으로 고객을 받았기 때문에 재정난이 생겼대요. 그래서 BMW사로 인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BMW사에서 이제 팬텀 7시리즈부터 나오게 되는데 7시리즈 다음 모델이 지금 저희가 보시고 있는 8시리즈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말하자면 굉장히 길고 하지만 저희는 일단은 외관을 끝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미로 가보실게요. 전면부와 다른 단아해진 후면으로 왔습니다. 자, 앞에는 굉장히 웅장하고 컸잖아요. 뒤에는 이렇게 살포시 다소곳하게 마무리하면서 모이는 느낌이에요. 롤스로이스 차 대부분이 좀 그런가 봐요. 제가 본 컬리논도 그랬고 지금 팬텀도 그렇고요. 와, 얘는 진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든 커. 큼직. 일단 뒷면에서는 모이는 느낌이라서 특별히 더 할 말은 없는 것 같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정말 소리가 너무 안 나요. 굉장히 스무스하게 열립니다. 제가 또 이번에는 신발을 아 얘는 그냥 다 누워질 것 같아. 다리가 안간지 뚝 부러지네요. 아 이거 이렇게 누워도 되겠는데? 아 이거 한 번만 닫아줘 보실래요? 자, 팬텀의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팬텀을 탔을 때 굉장히 압도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솔직한 말로 저희가 컬리넌을 타봤잖아요. 컬리넌도 굉장히 멋있고 웅장하고 스포티한 느낌이 가미된 차였는데 팬텀은 그냥 타자마자 그냥 그 귀에 빵 눌렸어요. 그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부잣집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랍 왕자님 그 대궐 같은 집에 초대됐을 때 그런 느낌? 차를 탔을 때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 처음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센터페이스예요. 센터페이스가 보면은 이렇게 길쭉한 하나의 판이에요. 이쪽이 바로 그 더 갤러리라는 공간인데 이번 8세대부터 적용된 큰 거 하나래요. 이 더 갤러리라는 자체가 본인들이 넣고 싶은 작품이나 소재나 여러 가지인데 안전에 해가 되지 않는 이상 모든 소재를 다 넣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더 갤러리 쪽에서는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시계가 있습니다. 운전석에서 봤을 때는 시계가 거의 뭐 한 10분의 2 정도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구를 위한 시계인지도 모르겠는데 이것도 롤스로이스만의 시그니처죠? 왜 만들었는지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따라서 쭉 오면은 전자식 계기판이 있는데 편향성이 높게 돼 있어요. 보면은 파워 리저브 게이지 있고요. 그다음 속도 게이지, 그다음 뭐 수온 게이지나 유 게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 난장한 건 아니고 굉장히 속이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송풍관 롤스로이스만의 열었다 닫았다 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이 버튼 자체는 그 야간에 적외선으로 라이트를 끄고도 주행을 몰래 할 수 있죠. 자, 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옛날식 자동차와 비슷해요. 굉장히 스티어링 휠이 크고 얇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면을 굉장히 많이 살린 차예요. 그렇지만 현대적인 느낌으로 다 디지털화도 시켜놨어요. 이게 굉장히 절묘한 좋은 게 뭐냐면은 이 중간에 버튼이 있는데 터치만 해도 그 채널에 어떤 게 저장되어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특이한 거, 바람 조절하는 거를 오프, 소프트, 미드, 하이, 맥스 이렇게 조정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조정이 아닌 다섯 개의 단계로 조정하게 되어있고 그 아래쪽에는 온도 조절 이렇게 롤 타입으로 온도 조정하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엉덩이 따뜻하게 하고 핸들 열선도 있고 없을 건 없이 다 있네요. 그리고 중간에는 시동을 켜게 되면은 올라오는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그리고 시동을 끄면 저절로 내려가죠. 그래서 올라왔을 때는 더 갤러리를 살짝 가려지게 하고요. 또 이걸 내리는 기능도 있어요. 여기 버튼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중심부에 이렇게 딱 버튼을 누르면은 조절할 수 있는 BMW와 동일한 아이 뭐라 하는데 하여튼 그게 있어요. 이렇게 롤링을 하면서 디스플레이 조정이 가능해요. 어플리케이션, 내 차량, 지도, 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차량의 모든 정보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는 탑뷰 누르면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다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서스펜션도 있고요. 그리고 주차 센서 버튼도 있고요. 그리고 필요 없으면 이렇게 닫으면 돼요. 오, 멋있다. 그리고 컵홀더 두 개도 있고 그리고 보시면은 롤스로이스 팬텀만의 스피커도 있어요. 이 오디오 스피커가 무려 12개나 되어 있어요. 이게 클래식이나 재즈를 들을 때 굉장히 극대화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에는 지금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스타일라이트 헤드라이너가 있는데 이 헤드라이트는 그 광섬유로 1344개가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되어 있어요. 두 명의 기술자분께서 9시간 동안 작업을 하셔야 된다고 하시죠.
보이시네요. 한 땀 한 땀의 노력이 깃들어진 차입니다. 그리고 손잡이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게 뭐야, 자꾸 이렇게 내릴 수 있게. 아무래도 차가 넓고 크니까 이렇게 자꾸 편안하게 내릴 수 있게 고급지게 알아서 이렇게 방정 맞지도 않아 사르르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일단 지금 차에 탑승했을 때 보니까 차체는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약간 SUV 차량에 탑승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가죽도 굉장히 고급 가죽이에요. 스칸디나비아 고산지에 사는 들소 18마리를 사용했고요. 상처가 안 나고 모기에도 물리지 않은 가장 필상품의 그런 가죽들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가죽과 크롬과 정말 고급 소재들만 사용해서 뭔들 바로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담이지만은 대시보드 보면은 나무 베니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집에 나무가 있으면은 그 나무를 사용해달라고 하면 그 나무를 사용해서 만들어주기도 한다네요. 할 말이 너무 무궁무진하지만 여기까지 하고 뒷좌석으로 가보겠습니다. 회장님의 느낌이 든 뒷좌석으로 왔습니다. 와, 여기는 뒷좌석을 가봐야 돼. 말을 잊지를 못했어요. 뒤에서 스타일라이트를 봐야 돼. 와, 막 결정력이 떨어지고 굉장히 아름다워요. 일단 제가 보이는 대로 설명을 해보자면 옆면에 이렇게 문이 닫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볼륨 조절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크롬 소재로 된 에어컨이나 히터 바람이 나오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양털 너무 여기에 발을 딛고 있으니까 약간 공중에 떠있는 느낌? 이거는 사실 내가 신발 신고 타기 죄스러워. 그리고 보시면은 사이드 여기 이제 문 쪽에는 바람 세기를 조절하는 게 있고 온도를 조절하는 게 있고 엉덩이 바람 나오고 엉덩이 따뜻하게 하는 것도 있고 스피커도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면에 여기 보니까는 2인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열어보면은 똑같이 패널이 들어가 있어요. 앞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게. 그러면 뭐 화면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자, 와, 피크닉 테이블이 나오고 앞좌석과 똑같이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툴이나 테레비나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좌석을 위해서 태어난 차랄까? 롤스로이스는 옆에 버튼을 눌러서 천만이야, 진짜 천만. 자, 그리고 필요 없으면 뚜껑 닫고 제 오른쪽 옆면에 보시면은 의자를 조정하는 게 있어요. 뒤에 시트도 왔다 갔다? 아, 제법 많이 내려가네요. 제일 높였을 때는 약간 기역자로 앉아있고요. 누워볼게요. 굉장히 많이 누워집니다. 이 정도까지 내려가네요. 헤드레스트도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도 열어봤을 땐 이거는 툴을 담을 수 있게 롤스로이스사에서 옵션으로 주신 거라고 하네요. 컵에도 롤스로이스 적혀있고요. 뒤에서 한 잔씩 마시라고. 그래, 롤스로이스는 술 먹어도 되지. 기사님이 이길 테니까. 자, 그리고 중앙에 열어보면은 와, 미니 냉장고가 있어요. 이 미니 냉장고에는 이렇게 샴페인 잔까지 들어있네요. 무늬는 앞에 그 아래쪽에 있던 출장과 동일한 그런 느낌인데 롤스로이스 문양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딱딱 하는 것도 있네요. 리무진 빌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파티를 즐겨도 될 것 같아요. 얼마나 폭신폭신한지 이래서 최고급 소재를 쓰나 봐요. 그리고 그 이 헤드레스트에 베개가 있는데 이 베개는 난 솔직히 그 벤틀리에 있던 베개가 좀 더 폭신폭신하고 편안했던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약간 딱딱한 느낌이지만 이 친구도 굉장히 편해요. 자, 그리고 중앙에 보시면은 여기는 그 이어폰 연결하는 잭을 꼽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발 아래쪽에는 크롬 소재로 된 바람이 나오는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진짜 완전 아까 전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 거울. 저 사실 얼굴이 좀 커요. 근데 제 얼굴이 모두 다 들어가요. 거울이 워낙 커서 이렇게 큰 거울이 있는 차는 저 처음 봤어요. 화장하기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뒤에서도 이 스타일라이터 헤드라이너를 껐다 폈다 할 수 있는 버튼들도 다 있고요. 그리고 등도 그렇게 밝지는 않지만 굉장히 은은하게 밝게 펴지는 느낌이네요. 그리고 앞좌석과 동일한 손잡이 이렇게 내리면 되겠네요. 굉장히 저를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실내였습니다. 자, 아까 보셨던 롤스로이스 컵이에요. 이 엔진 자체가 얼마나 진동이 없고 조용한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자, 한번 엔진 위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들림 보시죠. 와우! 제가 악셀레터를 밟아보겠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내 차는 사실 바로 떨어질 없어질 텐데. 자, 그럼 저는 설거지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롤스로이스 팬텀에 탑승했습니다. 신발을 벗었어요. 이 머리도 계속 떼고 좀 편안하게 타야 되는데